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첩입니다. 계절은 여름이 다 된 듯합니다만은 요즘 우리 경제 분위기는 오싹한 한기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젊은이들. 바로 청년 실업자들입니다. 바늘구멍이 되어버린 사회 진출의 첫 관문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40여만의 젊은이들이 내뱉는 절망과 탄식. 이영백, 이동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새벽 2시, 한 20대 청년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 목격하실 때는 어디쯤 계셨습니까? 아, 여기 차 앞에. 아, 여기 앞에 앉아 계셨고. 네, 네. 텐데. 예, 예. 어떤 느낌이? 걸어 들어올 때 예. 주춤거리지도 않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좀 빠른 걸음이죠. 예. 빠른 걸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아, 뭐 이렇게 예, 좀... 뒤도 안 보고 그냥 쭉 들어가더라고요. 10분 후 신고를 받은 구조정이 출동했고 구조대원들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청년을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을 다 비운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그 주춤거리지 않는 거 보니까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죽으려고 이렇게 그냥. 청년은 27살의 윤모 씨. 한창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직장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뭐 준비한 얘기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특별한 이제 그 뭐 회사 이런 회사에도 취직을 몇 번 했었는데 뭐 여의치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몇 번 그만두고 다시 이제 결국 노동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장례식은 취재진의 접근이 차단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실업의 고통이 크다고 해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 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집안이 전체적으로 어려웠죠, 사실. 어려워가지고 이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 하나인데 결국에는 자기도 그 부담이 되게 컸겠죠. 딸 세 명과 아들, 일남 3녀인데 거기서 자기 자신이 이제 잘 못 나가는 자체가 부담이 되게 컸겠죠, 이제. 청년들의 잇단 자살은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일에는 서울 우면산에서 또 한 명의 청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거 좀 움푹 들어갔죠? 그 생활정보지를 여기다 깔고 아, 뭘 깔았다고요? 그 저기 구인 구직 그 광고지 있지 않습니까? 생활정보지. 생활성 다 그런 걸 깔고 예. 그걸 깔고 여기 안 반듯하게 누웠었어요. 예.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예. 죽은 사람은 실직 상태로 살아온 30대의 박모 씨. 자살 도구는 권총이었는데 방문차 미국에 갔을 때 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씨는 유서에서 본인이 무능력자이긴 하지만 유산도 채무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무능력자로 살았다. 뭐 권총의 출처는 뭐 제조 뭐 습득된 이유로 한 번도 남에게 보여지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일본의 의학연수까지 다녀온 고학력자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큰 회사에도 다녔었구만요, 그죠? 졸업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눈총은 있고 자기의 그 이상이 있는데 그보다 못한 회사에는 취업을 하질 못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리고는 한 7년 가까이를 이렇게 이제 무직자로서 지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비관하지 않았나. 올해 취업난은 사상 최고 수준. 상반기에 채용을 실시한 53개 주요 기업의 평균 취업 경쟁률은 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또 한 기업은 4명 모집에 1,600명이 지원, 400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취업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제 동기도 이번에 그 졸업한 친구들에서 취업이 된 친구가 딱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졸업을 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하여튼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로
서류 전형만 통과해도 잘했다 뭐 이런 정도 진짜 취직이 안 됐는데 면접까지 가서 몇 차 면접까지 갔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잘했네 막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불안하죠. 지금 막 취업 사이트 이렇게 뒤져봐도 나온 자리가 상반기엔 거의 없더라고. 외국 계산은 조금 나오고. 아직 겉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취업 경쟁은 가히 전쟁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한 구직 사이트에 등록한 구직자만 100만 명. 그중에는 한 해 동안 입사 원서를 무려 1,472번이나 제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1,500번을 지원하려면 하루 매일 끊이지 않고 한 3, 4개 이상을 계속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사이트에서만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이 지원한 이력서 개수만 따진다면 그 이상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히 기록적인 구직 시도. 그럼에도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권순옥 씨.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준비하고 계신 거 있다던데. 예,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요? 기록적인 응시 횟수에 비해 면접을 본 기록은 드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결과 모든 게 결과에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라고요. 가장 아무리 노력 열심히 해도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우선 불합격하면 안 돼요 무조건. 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친지들의 따가운 눈초리 같은 건 이제 막 그런 거. 예. 권 씨의 취업 전략은 보이는 문은 일단 다 두드려 본다는 것. 딱 이렇게 그때 이력서를 안 쓰고요. 딱 이렇게 하나를 세팅합니다. 가방에는 당장에라도 10여 개 회사에 지원이 가능한 이력서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성적표. 서류가 꽤 많이 필요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졸업증명서. 예. 왜냐하면 토플. 네, 그게 저도 이력서에 보시면 이력서 제가 자격증이 꽉 찹니다 뒷면에. 제 앞면과 뒷면에 꽉 차는데 이제 뭐 토이라든지 뭐 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학 실력 같은 거, 그다음에 무슨 자격증 자격난 뭐 컴퓨터 실력이라든지 뭐 전산 사무 실력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도 꽉 차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라한 자취방. 그러나 3년 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기 전에는 권 씨도 잘 나가던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뭐 옛날 신문지 같은 거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하죠. 뭐. 예. 권 씨는 영어 경시 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과학 실력이 수준급이었고 국가 기술 자격증도 4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사 후 구직을 위해 취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직 활동도 누구 못지않게 성실히 해왔습니다. 혹 게을러질까 봐 9시면 어김없이 모교를 찾는다는 권 씨.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전자우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합격을 알리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대신 지원서 3통이 반송돼 왔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온 건가요? 네. 1,500번은 맛봤을 실망감이지만 권 씨는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취직이 왜 안 되냐고 남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마디 대답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또다시 취업 사이트를 검색한 끝에 권 씨는 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우편으로 하루에 한 통 냈고요. 전자우편으로 한 서너 통 냈고요. 하루에. 전자우편 서너 통은. 그럼 어쨌든 합치면 서너 통면 이를테면.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5통, 5통은 냈다고 봐야죠. 내일 또 다른 면접이 있다는 권 씨. 머리카락은 면접 때마다 다듬고 다듬어 더 이상 자를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전에 같은 직장에 다시 이제 취직이 된다면요. 예, 제가 죽기 살기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업 대란은 지난해 12월 이미 예고된 바 있었습니다.
21명의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무려 92명이 지원.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중 전문대졸 이상만도 9명. 예, 놀랐습니다. 뭐 여기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뭐 우리 직원 전체가 다 놀랄 정도로 예, 뭐 정말 중졸 이상이 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의외했었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면은 고졸이 52명이나 되고 대졸이 9명이나 된 것은 뭐 한 예년처럼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구청은 부랴부랴 선발 절차를 보강해야 했습니다. 뭐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의 그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세요. 제가 하는 일이라면요. 일단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기업 입사 시험의 부금가는 엄격한 면접에 이어 40kg의 모래 주머니를 메고 80m를 전력 질주하는 체력 측정까지 실시됐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일반 사람들이 그 80m, 40kg을 짊어지고 80m 달리기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날 직접 그 시험을 관장해서 볼 때는 아무튼 모든 전원이 열심히 다 달리기를 하고 측정을 해가지고 합격하려고 노력도가 다 보였습니다. 이렇게 선발한 인원 중에는 대졸자도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을 그만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직장을 잡긴 잡았어야 되는데 잡으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그게 제 마음먹은 대로 제가 원하는 직장을 갔자니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떨어졌고 예비 자원을 아까 10명을 뽑아놨는데 그분들 이제 21명 뽑고 22번부터 23번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찾아오다시피 했습니다. 혹시 간둔 사람이 없느냐. 어? 그리고 또 언제 또 다시 또 응시 뭐 채용을 또 언제 할 계획이 있느냐. 네, 이 말 그대로 취업 대란. 참 어떤 일자리라도 일자리를 찾겠다는 당사자들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영백 PD,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수원시와 춘천시의 환경미화원 모집에도 대학 졸업자들이 지원을 해서 놀라움을 줬습니다. 네, 이 취업난도 취업난이지만 그 지원자들이 몰렸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엇보다 안정된 직장이라는 점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취업과 고용이 너무 불안한 증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동희 PD, 지금 자살을 택한 청년도 안타깝습니다만은 1000번 넘게 원서를 내고서도 취업이 안 되는 젊은이들,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몇 달 늦더라도 그 취업만 하면 다행이겠지만 자칫 평생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청년 실업에서의 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불황의 가시적인 척도인 노숙자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직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줄어든 일자리. 불황을 예견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대폭 줄였던 것입니다. 318개 상장사 중 2분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불과 30%. 올해 들어서는 사실 IMF 이후에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을 위주로 조사를 해보면 약 50% 이상 남짓되는 기업들만이 채용 계획이 있다. 채용 방식도 변했습니다. 대규모 공개 채용을 고집하는 기업은 1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수시로 모집하거나 수시와 공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신규 졸업자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이 정상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몰려나는 와중에 신규 진입이 힘들 것이다 라는 건 뭐 당연한.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는 크게 줄어든 반면 일자리를 구하는 대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청년 실업의 원인 자체가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최근 7년간 85년 기준으로 한 22만 명 정도가 대졸자였는데요. 02년 기준으로 46만 명 정도로 한 16만 명이 늘었습니다. 50%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대졸자는 급증을 했는데 반면에 대졸자가 갈 일자리는 그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청년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두 배가량. 실업률도 전체 실업률에 비해 두 배나 높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현상은 졸업 후 직장을 얻기까지의 구직 기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졸자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졸업한 후 직장을 찾던 김 군은 한 생활정보지의 구인 광고를 통해 취업했습니다. 일단 전화로 벼룩시장을 보고 거기 적힌 대로 상여금 600% 확실하냐, 그쪽에서 확실하다. 4대 보험 되냐, 4대 보험 된다. 차량 유지비 나오냐, 차량 유지비 나온다. 월급 270만 원 기본급이냐, 기본급이다. 그렇게 전화로 두 통화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예, 면접 볼 때 물어봤습니다. 3차에 걸친 면접 끝에 관리직으로 채용됐다는 통보를 받은 김 군은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첫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는 김 군이 앉을 책상이 없었습니다. 정수기를 팔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이거 영업직 아니냐 그랬더니 3, 4개월만 팔면은 팀장이다, 관리직이다. 조금만 버티고 정수기를 팔면은 관리직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만약 못 팔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못 팔면 월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요. 기본급도 없는 거야? 예. 저기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월급을? 기본급도 없고 정수기 한 대 팔면은 3, 40만 원씩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망한 서부는 첫 출근 날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본사에 항의했지만 본사는 판매 조직과는 무관하다는 응답만 들었습니다. 김 군은 아직까지 가족에게 속아서 취업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식구들은 제가 우리네 입사를 했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잘해보라고, 첫 직장이니까 그렇게 믿고 했었는데 제가 속은 거를 집에 가서 속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부모님 실망도 클 것 같아서 얘기는 못 드렸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모르고 계세요? 네,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위험은 실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생활을 했거든요. 학점도 좋았고. 그래서 친구들 보면 제가 제일 성공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요즘은 이제 그러나 박 씨는 졸업한 지 7년째인 이날까지 직장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실직이 상태 없으시고요? 네.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한 박 씨는 빨리 취업하려는 생각에 충분한 검토 없이 한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서는 이제 다음 달 1일부로 없어집니다. 다른 직장들 알아보세요. 이렇게 통보가 나버리니까 아, 정말 사회라는 게 이렇게 냉정한 거구나. 그쵸? 두 번째 직장 또한 영세한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여성복, 그러니까 티 종류를 해가지고 이제 마트에 납품하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있던 자리가 저기 창가에, 창가 요 자리였고, 그때 좀 여기였고. 이 회사도 몇 달 가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사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만둔 회사. 그러나 오랜 실직 생활에 지친 박 씨에게는 이마저도 그리운 추억으로 남은 듯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박 씨는 지난 7년간 12번이나 취업과 실직을 거듭해왔습니다. 12군데를 다녔는데 그중에 3분의 2나 문을 닫나요? 제가 생각해서 참 이거는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참 보통 안 믿어요. 좀 그런 경우도 있냐 막 뭐 그러니까 이력서에 그런 경력사항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왜 이렇게 사회 경력에 비해서 이직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일할 때보다 놀 때가 많았던 박 씨.
거듭된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박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0, 30대 신용불량자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인 150만 명. 청년 실업 문제와 무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이 청년 실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년층의 신용불량자 비율과 청년 실업률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죠. 그게 정말 너무 인터넷에서 만난 신용불량자들의 모임. 이들 중 상당수는 실업 상태였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실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신용불량, 특히 카드비 같은 사람 같아 굉장히 극도로 거부를 해요. 내 나름대로도 그만큼 사회에 짐 빚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그런 기회가 전혀 제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력서를 여기저기 냈죠. 거의 한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냈는데 결국은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는 그게 보증보험 회사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험이. 4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포기한 거죠. 내가 설 땅은 없구나. 박 씨 또한 신용불량자가 된 후 재취업의 기회를 차단당해 왔습니다. 가까스로 취직은 했지만 입사가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문 판매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보증보험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되도록이면 임보증 한 명 제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임보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결국 취소가 되었고요. 최근 박 씨는 한 업체로부터 보증보험 대신 보증인 한 명만 있으면 입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오시면 금액이 나오시죠? 그런데 보증인이 재산세 금액이 회사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돼 모처럼 잡은 기회가 무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보증인의 자격에 재산세 4만 원 이상인데 제 동생이 해주기로 했는데 3만 8,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600원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입사가 안 된다면은 정말 세상 살기가 이렇게 각박한 건가? 네, 이 실업이 곧 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이 많은 젊은이들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동희 PD, 지금 보증인의 재산세 1,600원이 모자라서 걱정하던 박 씨, 어떻게 됐습니까? 네, 회사 쪽의 양해로 다행히 취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영백 PD, 지금 그런데 대학들이 취업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는 우려도 많던데요. 예, 대학가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열심히 생존 방법을 찾고 있었고요. 대학 당국도 총체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어서 대학 전체가 마치 취업 학원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대학 교정, 수백 명의 학생들이 꼬리가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줄을 길게 서 계신 거예요? 대학원 연선이. 아, 대학원. 대학원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가 봐요. 이 행렬 중에는 취업 대란의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학생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취업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공부 좀 더 하고 그리고 대학원 가려고. 회사 들어가서 배우는 게 다르니까 하는 일 같은 것도 학사 졸업하고 하는 일이랑 석사 졸업하고 하는 일이랑 다르니까. 도서관에도 학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시 열풍이 그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취업이 어렵고 특히 여자 같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더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고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취직보다 그냥 생각하는 게 있어서 지금 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그 취업이 상당히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 또 이게 들어가서도 자기의 그런 전문적인 그런 걸 살리지 못하고 어떤 부분화되는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고시 열풍은 어느 대학 갈 것 없이 몰아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도 취직이 안 되니까 고시를 진짜 많이 보죠, 요즘. 저는 지금 행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학 문화도 변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저희 신입생 때는
선배들하고의 술자리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여태까지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신입생들한테 술 사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 오면은 좀 넓은 세상도 보고 다니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뭐 활동,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랑 음악이나 뭐 이런 취미도 많이 즐길 수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막 시험도 많고 과제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뭐 고등학교 생활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학 연수 등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1년 정도 휴학하는 것은 기본이 됐습니다. 대학은 5년제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취업을 위한 휴학이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불효한다는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4년 학부만 끝나면 한 5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말이 5천만 원이지. 뭐 나중에 취직해서 언제 이걸 다 때려 막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겨를도 없습니다. 한 학생이 교정 한 켠에서 사회과학 서적 전시회 홍보를 하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학생은 드뭅니다.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다름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상 좀 더 취업에 대해서 실용적인 것을 뭐 토익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학 그 취업 시험에 나오는 상식이라든가. 반면 기업들의 취업 설명회 자리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잡지나 그런 경력 쪽에서 특별히 원하는 인재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 갖춰져 있다면 연세대학교 정도 나오신 분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와가지고 뭐 사실은 저희가 오신 분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데 저번 학교 설명회에서는 그 선물이 전부 돈이 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그 민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학생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외국어 실력. 아예 졸업 조건으로 높은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동기들 취직한다 그랬던 애들이 토익이 900점이 넘는 애들 거의 대부분 다 넘거든요. 근데 작년 안에 한 명도 안 됐었어요, 취업이. 토익 같은 경우는 뭐 950 넘어야 된다 그런 소리도 있고요. 학점도 4.0 가까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자격증 취득 열기도 뜨겁습니다. 경쟁자들보다 한 발 더 차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되는 대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증 하나를 따는 데는 학원비 등 대략 100여만 원 안팎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격증을 따려는 청년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이 하나를 따면 나는 두 개를 따야 한다는 압박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지금 자격증을 따놓으면 나중에 그쪽 분야에 취업도 더 용이하고. 취직을 하려면은 두세 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서. 자격증의 종류는 600여 가지. 무엇을 위한 자격인지도 모른 채 일단 닥치는 대로 따고 보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한 개 밖에 현재는 못 걸었는데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격증은 필수 항목. 차별성이라는 당초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1인당 평균 자격증 수가 2개꼴이었고요. 특히 이제 분야별로는 IT 쪽에 그 집중돼서 자격증들이 많았고 가장 많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18개까지. 대학들도 학생들의 취업 전쟁 지원에 나섰습니다. 입학 성적이 아니라 취업 성적이 학교의 유명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토익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고 평가해주고 그래서 그 뭐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든지 시험을 한 번이라도 더 봐라. 시험을 한 번만 봐도 30점은 늘게 돼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조기 저학년서부터 사회 진출을 위한 그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신설을 했고. 한 대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시 걸음걸이와 이미지 메이킹까지 기록된 취업 요령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취업은 누가 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가지 소위 말한 명문대인데 IMF 이후로 학교서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학교 당국에서도 이제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우리 취업 지원팀의 그 활동을 지켜보고 있죠. 이렇게 공들여 준비를 하지만 막상 면접관 앞에 서면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윤세훈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취업난을 본인은 어떻게 해결할 거며 혹시 만에 안 될 경우 대비책은 있습니까? 다른 아마 회사에 입사를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이거 확실히 우리가 느끼기도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양이 중요한 게 질이 중요한데 학생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웬만한 학교 학점 3점, 최소한 3.7. 뭐 토익 기본입니다.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할까? 서류 심사에서는 학점과 외국어 능력, 면접에서는 자신 있고 솔직한 태도를 높이 산다고 합니다. 중국말로 잘 소화합니다. 그 정도는 말씀 못합니다. 김인정 씨. 이만한 요령이야 알고 있지만 예상 밖의 질문에 허를 찔리기 일쑤입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아, 김인정 씨,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네. 면접 두 번인데. 그냥 모르겠어요. 본질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대학을 다닌 지성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나 지식 이런 그런 관점에서는 과거보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는 그분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열성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 비슷한 저희가 대졸자, 대졸 신입사원이라면 그 수준에 있어서는 비슷한 자원들이 응시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의 편견 때문에 서류 전형마저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들입니다. 아침 7시 서울의 강남역은 통학 학생들로 붐빕니다. 지방대학으로 향하는 통학버스들이 아침 고속도로를 메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학교에도 만점 가까운 학점에 토익 점수가 900점이 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지만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옛날에 말하던 뭐 그냥 먹고 노는 대학생이란 말은 정말 옛날 얘기고 요즘 대학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경제 사정도 그렇고 취업난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막상 취업할 때 되면은 다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되지도 않고. 편견으로 인한 학생들의 좌절감은 꽤 심각했습니다.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부모님 보시는 것도 그렇고 자기 이제 친척들 앞이나 그런 친구들 앞에 나가서 뭐 논다 뭐 이 말하기는 그러니까 다시 공부해서 학사 편입을 하고 편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의 한 편입학원. 강의실마다 수강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대학이나 지방 소재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지방대 그 선배 중에 토익이 낮은 점수가 아닌데 800에서 900 사이인데 그 취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나도 여기 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죠. 서울 소재 대학의 편입학 경쟁률은 4대 1 수준. 경쟁을 뚫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고민의 시작입니다. 그 서울 쪽으로 오면은 저는 맨 처음에 서울 쪽으로 이제 학교를 바꾸면은 취업은 당연히 되는구나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야 학교 졸업하고 옛날처럼 취업이 바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늦도록 과외에 시달리다가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편입학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대학생들. 어쩌다 사정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백 PD, 지금 지방 대학생들의 사정은 더 어렵다죠? 예, 지방 대학생들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서울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도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업체나 알아보라는 식의 냉담한 반응을 얻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네,
이동희 PD, 지금 또 한쪽에서는 구인난으로 아우성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이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가 취업철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연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가 이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4월 27일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른 젊은이들이 한 일은 뜻밖에도 이력서 쓰기. 작성된 이력서는 고사상에 받쳐졌습니다. 이들은 취업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산을 오른 젊은이들. 여기 취업을 준비 중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 바람이야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대기업 편향은 지나칠 정도입니다. 한 대학은 아예 구직 게시판에 연봉 순위표까지 내다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차가 있으면은 받는 것도 차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차가 너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결혼 상대자나 그런 거 할 때도 예를 들어 현대 다니는 사람이랑 뭐 조그만 데 다닌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미지가 벌써. 전문가들은 대기업 편향이 청년 실업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은지 적은지 정도는 한번 냉정히 생각해보고 직장 선택할 때도 그걸 반영해야겠죠. 무조건 대학 나왔으니까 나는 큰 회사 간다, 좋은 직장 간다. 뜻이야 좋지만은 현실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데 집어넣어봐야 계속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구직난이 눈높이를 낮추는 것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했던 이 양. 작년 8월부터 계속 넣었어요, 원서를. 많이 넣으면 어디든지 연락 오겠지 생각했는데 연락 오니까 서류 붙인 데가 그때 당시 공채는 하나도 없었어요. 졸업 후 1년째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 양은 이제는 최종 학력을 낮추어 기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대 졸업 쓰신 거예요? 네. 지금 이력서에? 네.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구직 활동 해보니까 현실 직시했을 때 학력을 낮추는 게 맞겠다 해서 이거는 확실히 결심하고 전문대 졸업했어요. 희망하는 연봉 수준을 대폭 낮추고 학력까지 낮추자 면접을 보라는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느냐, 내 미래가 얼마만큼 밝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실제로 최종 학력을 속이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면접을 통과해 취업이 되더라도 회사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세월이 가면서 똑같이 4년제를 나온 사람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2년을 손해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게 대한 불만이 그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지를 않는 거죠. 고졸의 학력을 뽑는데 뭐 대학 졸업생들이 지원한다든지 이런 비율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약 67%의 사람들이 하향 지원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이것은 그 일단 취직이 좀 절실하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고학력자들이 취업 대란을 겪는 그 시각 생산업체들은 구인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반월공단이 위치한 안산시청 벽면에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집단 면접을 주선하는데 기업들의 구인 성공률은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급여 수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일단 예.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연봉 660, 월 90만 원 뭐 이런 예. 정도거든요. 예, 예. 예. 보통 한 80에서 120 선이 주류거든요. 고졸자는 구하기 어렵고 대졸자는 오더라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회사 분위기만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뭐 20대 쪽에는 전혀 구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죠. 이 때문에 전국에 163개에 이르는 대학의 난립이 구직과 구인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5천 대학생이
너무 많다. 우선 학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 이런 좁은 땅 등간에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인재가 중요하고 대학생 좋은 자원들 많이 생기는 게 좋긴 좋지만 일단 질을 떠나서 양적으로 너무 많이 생산된다 얘기죠. 대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과연 대학생이 많을 필요가 있는 얘기죠. 딱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거죠. 지금은 대학 진학률 74%가 넘으니까 100명 중에 74명이 대학생이라 이거죠. 그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다 이런 저 대졸 학력만 요구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대졸 학력 중에서도 서로 좋은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성적 좋고 능력 있는 사람 뽑다 보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진 거죠. 현실적으로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 풍토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그 학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고졸 이하 학력자들은 계속 그 평생을 그 수준에서 보수를 받고 임금을 받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서 그래도 높은 임금을 받고 높은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 그 자녀를 좀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 한 지역 방송사에서 일하던 유 씨. 입사한 지 5년 만에 꿈을 접고 말았습니다. 고졸이라는 주위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지만 학벌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디에 뭐 이 사람이 뭐 어디에도 일을 했었고 어디에도 경력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 하나 때문에 이력서를 이렇게 넘기질 않더라고요. 현재 유 씨는 월급 100만 원을 받고 한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취업 현실 앞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그녀. 그녀는 이제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부도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무시당해야 했고 괜한 죄인이 돼야 됐다면 오기가 생겨서라도 뭐가 그렇게 필요한 건지 이제는 가보고 싶거든요, 그 길을. 누구나 가길 원하지만 함께 가기엔 너무나 좁은 구직 현실. 대책은 없는 것일까. 노동부는 5천억 원 예산의 단기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분들이 현재 뭐 어떤 기업의 경력직 채용 관행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직장을 체험하고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처방이 구직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직장 체험 연수라고 하지만 장애인 시설 등에서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돈이라면 차라리 중소기업 육성 방을 갖다 신경을 쓰셔야지 뭐 석 달, 넉 달 가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돈 30만 원, 40만 원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뭘,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정부의 어떤 대책만으로도 그 대책은 문제의 정도를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결국 문제의 어떤 원론적인 해결 방법은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5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향후 2, 3년간 취업난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서 있는 것일까? 20대, 30대, 40대의 인구층이 굉장히 두텁다는 겁니다. 두텁다 보니까 이제 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향후 한 10년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10년 이후에는 청년층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많고. 400여 개 직업 세 분류별로 향후에 인력 수급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대책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전공이나 학문과는 무관한 취업만을 위한 공부에 열중할 수밖에 없고 대학의 취업 학원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네, 이 별뾰족한 근본적인 대책이 들리지 않는 게 더 답답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 사태가 그간 정부와 대학 당국의 장기적 전망의 부재와 안일한 대응이 빚어낸 예고된 불행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의례, 실업 문제 해결을 정치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매년 50만 명씩 5년간 2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은 정쟁에 여념이 없는 우리 정치인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